누가 때린 거야? 어, 엄마 속상해 죽겠네. 우리 딸 예쁜 얼굴 다 망가졌어. 아유, 누가 그랬어? 누가? 이거야야야 아빠. 아유, 뭐 어떤 녀석인지 아주 못된 녀석들이야. 응? 걔네 동생도 없대. 응? 아유.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 뭐야, 요루루. 얼굴에 그거 뭐야? 너 맞았구나. 나는 너를 그렇게 약하게 키운 적이 없는데 어디서 맞기나 오기나 하고. 나보다 덩치가 훨씬 크단 말이야. 에휴, 나는 3살 때부터 싸워서 접은 적이 없다. 나이 많고 덩치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력으로 싸우는 거야. 오빠도 싸움 못하잖아. 뭐? 난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3살 때 옆집에 있는 6살짜리 형을 한 주먹으로 항복을 시킨 몸이야. 나보다 덩치도 3배가 컸고 키도 한 3배 정도? 그렇죠 엄마? 그런 적 있었나? 어렸을 때 리아는 맨날 울기만 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어머니 너 참 상남자 리아를 잘못 보셨네. 어쨌든 동생아, 너가 내 동생이라면 맞고 다니면 안 되지. 싸움이 일어나면 무조건 이기는 거야. 알겠니 동생아? 에, 안 되겠다. 분해서 안 되겠어. 따라와 요루야. 누가 때린 거야? 엄마 아주 그냥 혼꾸녕을 아주 그냥 꿀밤을 막 빅하게 때려줄게. 응? 엄마 그냥 집에 계세요. 제가 가서 혼내주고 올 테니까요. 그래 그래. 오빠가 되면 동생을 지키는 건 당연하지. 그래 리아, 네가 동생 괴롭힌 애들 찾아내가지고 혼쭐 좀 내고 와줘. 오빠라면 당연한 일이지요. 이 녀석, 내가 동생을 때릴 순 있어도 남이 때리는 건 참을 수 없지. 오직 나만 때릴 수 있는 샌드백이란 걸 확실히 보여줘야겠네. 요루야, 어디야? 앞장서. 이 녀석들 진짜 가자. 어떤 녀석들인지 말만해. 따라와 요루. 오빠 괜찮겠어? 당연하지. 요루루한테 든든한 오빠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구만. 여기야 오빠. 여기가 너를 괴롭혔다는 녀석들이 있는 곳이구만. 응. 넌 여기 있어. 내가 혼내주고 올 테니까. 괜찮겠어 진짜로? 녀석들 가만두나 봐라. 네가 우리 동생 괴롭혔냐? 어? 씨 말로 해서 안 되겠어. 아이고, 이거 퇴근하고 왔는데 도대체 여보 무슨 일이야? 어? 에휴, 그러니까 있잖아. 아니 요루가 어떤 애들한테 침탕 막 구워가지고 막 코피가 막 나고 막 얼굴에 멍이들 뭐 막. 아니 우리 이쁜 딸한테 그랬단 말이야?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이거. 그래, 그래서 내가 어떤 녀석들이야? 응? 엄마가 혼내줄게 하고서 딱 데리고 갈라 했는데 그래도. 어? 오빠라고 해가지고 리아가 자기가 대신 혼내주고 온다고 하고서 갔어. 역시 사나이라면은 동생을 지킬 줄도 알아야지. 확실히 혼내주고 오겠지. 오요. 근데 오는 소리는 오이. 오요 리아야. 아니. 리아야. 리아야 도대체 누구한테 맞고 온 거야? 아니 리아야, 어? 얼굴이 이게 뭐야? 얼굴이 피투성이 이거 아유 너도 맞고 온 거야? 도대체 어떤 녀석들이길래 우리 소중한 아들까지 이렇게 두들겨 매는 거야? 안 되겠다. 엄마가 가서 아주 그냥 홍꾸녕을 내줄게. 홍꾸녕을. 여보 앉아있어. 그지 어떤 녀석들인지 모르겠지만 가장인 내가 녀석들을 혼내주고 와야겠구만. 우리 딸 아들을 이렇게 흠신 두둑을 패? 안되겠네 안되겠어. 그래요, 당신은 한때 멋진 군인이었잖아. 응? 육군. 사실 나 공익이었어. 어쨌든 사나이 잉여맨 후진우는 없다. 야 니네 둘 어디서 맞았어? 아빠가 아주 그냥 혼을 내주고 와야겠네. 빨리 안내해 안내해.
아빠는 정말 괜찮을까? 그래도 어른인데 괜찮지 않을까? 여보 맞았죠? 아니 얼굴이 이게 뭐야? 코피에다가 멍에다가 머리까지 뽑혔어요. 여보, 여보기 여보 녀석이 주먹이 보이지 않았다고. 난 뭐한테도 맞은지 모르겠어. 대체 뭐한테 이렇게 맞았길래 얼굴이 이렇게까지 돼? 옷까지 다 찢어졌네. 아이고 속상해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가서 그 녀석들한테 한마디 하고 올게요. 응? 여보 가만히 있어. 이건 나의 가장의 자존심이야. 그러면 이제 어쩌게요? 잠깐 기다려. 전화를 하러 가야겠어. 누구한테? 띡띡띡띡띡띡. 아빠! 나 맞았죠. 도와줘. 아휴 한심해라. 아휴 아들아! 아휴 아버님. 녀석이 내가 국민학교도 내가 맞고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아저씨 왜 맞고 다녔어? 아빠 35살인데도 맞고 다녔어요. 아휴 한심하려. 아휴 한심하려. 아휴 뭐지? 아휴 우리 손주의 손주들은 또 왜 이 모양이냐? 맞았어요. 이 가장이란 녀석이 손주 관리도 똑바로 못하고 안 되겠고요. 어디 있어 그 녀석? 내가 한 주먹 끌어놨냐고. 내가 아빠 요로 친구라는데 좀 강한 것 같아요. 7살이라는데 좀 강한 것 같다고요. 주먹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안 되겠어요. 빨리 데리고 와 이 녀석. 어디 갔어 이 녀석?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녀석이. 뭐야 이 녀석이었어? 이 자식. 어머가 저 녀석이 째졌어. 아버님까지? 우리 가족들이 다 당해버리고 말았어. 아니 도대체 뭐한테 맞았길래 그래요? 나도 잘 모르겠어. 골목길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주먹 같은 게 날라왔다니까. 그래서 기절하고 말았지 뭐야.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니 주라이모? 아니 할아버지. 아니 길리야. 아저씨까지 얼굴 상태가 왜 그래요? 아니 요루루 친구한테 맞았지 뭐야. 에이? 7살한테? 다 큰 아저씨가? 아니 내가 볼 때는 권투를 좀 배운 애인 것 같더라고. 들어가자마자 날 기절시켰어. 아니 그래도 7살한테 그렇게까지 맞으신다고요? 아니 추라이모 어쨌든 도와줘. 너 무섭단 말이야. 무섭겠구만. 내 실험체. 아니 인여맨 가족들을 괴롭히다니. 내가 아주 혼쭐을 내주겠어. 내 슈텐으로 맛을 보여주지. 슛. 아니 이건 아주 무서운 슈텐이에요. 자 아저씨 앞장서세요. 제가 혼내줄게요. 추라이모 너만 믿으면 되는 거겠지. 따라와. 여기야 여기. 아 슈라이몽 여기야 여기 이 골목길이라고. 이 골목길 좋았어. 우리 시름치 아니하는 인여맨 가족들을 이렇게 험심패놓다니 아저씨 걱정 마세요. 아니 슈라이몽 제가 혼쭐을 내고 올게요. 슈라이몽 정말 이 수류탄으로 정말 물리칠 수 있는 거야? 녀석은 아무래도 그럼요. 보통 녀석이 아니라고. 이 수류탄 확실한 거 맞지? 리아 입 벌려봐. 너 먹어. 한번 먹어봐. 확실한 건 좀 확인해보게. 와우! 확실하구만! 주라이몽! 우리 할 수 있어! 빨리 가서!
녀석을 해고 혼내켜줘. 알았지? 제가 그럼 다녀올게요. 어? 어이 슈라이버! 어 슈라이버 너도 한 대 맞은 거야? 들어갔어? 이거 쏠라고 했는데 야, 그냥 손방을 날려. 아이 어휴 이거 이길 자가 없구만 이거. 아유 아유 아니 지랄몽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아버님 여보 그리고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까지 안 되겠어. 뭔데 다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다리 걷어붙여서 갔다 오겠어. 어 여보 가지 마. 아주 선방을 맞을 거야. 어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말라고. 녀석은 엄청나다니까. 아유 가지 마. 가지 마. 아유 됐어요. 내가 보겠어. 어? 어? 저 녀석은 골목길의 수분장이야. 어 가지 말라고. 아이 뭐야? 여보.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어? 왜 그러는데? 어? 캥거루 아이? 아니 우리 집 남자들은 왜 이렇게 싸움을 못하는 거야? 저렇게 귀여운 캥거루한테 타맞고 온 거야? 응? 아유 캥거루 새끼 때문에 얘들이 예민해져가지고 우리 때린 건가? 그러니까 캥거루 새끼가 있고 캥거루가 모성애 때문에 애들이 지키는 거였네 자꾸 다가오니까. 어휴 그렇구나. 아유 난 보지도 못하고 한 대 맞았지 뭐야. 어휴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해치지 않아요. 아유 괜찮아 얘들아. 우리가 맛있는 거 줄게 캥거루야. 맛있는 거 줄게 캥거루야. 조용히 하렴.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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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도망가! 어휴 캥거루가 많이 예민한가 봐. 알았어 갈게. 갈게 신정해. 어휴 얘들아 아무래도 우리가 캥거루한테 맞은 것 같아. 무서워.